호핑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안전벨 잡고 탑승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링 합니다. 아이들링 하다가 위에 있는 발을 앞으로 밀어주면서 수평을 만듭니다. 다시 보여드립니다. 아이들링 하다가 앞에 위에 있는 발을 밀어주면서 수평을 만듭니다. 이때 수평을 만들면서 일어납니다. 일어나 이렇게. 일어날 때 허벅지가 이렇게 벌어지는 게 아니라 허벅지로 안장을 딱 힘줘서 잡습니다. 그리고 버텨주는 거죠. 이렇게 두 발로 수평이 된 상태에서 엉덩이 들고 일어나도 안전하다는 걸 인식을 시켜줍니다. 몸에다가. 내 몸에다가 인식을 시켜주죠. 네. 다시. 아이들링 중에 위에 있는 발을 앞으로 밀어주면서 수평을 만들면서 일었습니다. 허벅지로 안장을 딱 잡아주고요. 네. 그리고 다시 앉은 다음에 아이들링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연습을 하면서 일어난 상태에서 박수! 이런 걸 쳐보고, 박수를 쳐보기도 하고, 그래서, 아, 이렇게 일어나도 안전하구나. 라는 걸 내 몸한테 인식을 시켜줍니다. 다시 앉은 다음에 아이들링 하면 되겠죠. 다음 단계입니다. 자, 일어날 때, 이 안전대 잡지 않은 자유로운 손으로 안장 앞부분을, 손잡이를 잡습니다. 똑같죠? 다시 잡고 일어납니다. 자, 다음 단계는 잡은 손을 들어줍니다. 이렇게. 좀 땡겨주는 연습을 합니다. 보세요. 자, 일어나면서 땡겨주는 연습 하고요. 다음 단계입니다. 우리가 뛸 때 그냥 이렇게 뛰는 게 아니고 뛰기 위해서는 좀 구부렸다가 움츠렸다 뛰죠. 네, 자전거 외발연구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핑은 뛰어주는 기술이잖아요. 지금 움츠리고 있는 자세 있잖아요. 아이들링 자세가 움츠리고 있는 자세. 여기서 뛸 겁니다. 자, 아까 그 방금 전까지 연습했던 걸 이용해서 일어날 때 뛸 겁니다. 일어나면서 움츠렸다가 뛸 겁니다.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일어나면서 뜁니다. 이렇게 한번. 이거 연습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뛰고 나서 수평으로 멈추면 되죠. 아까 우리가 멈추고 섰던 거하고 똑같은 동작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합니다. 뛰고 멈춘 동작. 네. 뛰고 멈춘 동작. 공을 우리가 튕기잖아요. 한번 딱 튕기면 두 번째 튕기기 쉽죠. 튕겨 올라오니까. 세 번째도 마찬가지고 통통통통 튕기는 공 드리블하는 농구공 드리블할 때 처음 한 번만 탕 쳐주면 그 다음부터 드리블하는 거 쉽잖아요. 이것도 타이어에 공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한번 뛰고 그 다음에 뛰는 거는 그 공기를 이용해서 띄워줍니다. 이렇게 연습하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뛰고 연속으로 계속 띄워줍니다. 남자분들 예전에 삭자루 타고 또는 어린이들은 스카이 콩콩 그런 걸 해본 친구들은 좀 감각을 빨리 익힐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평 상태에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뛰어도 됩니다. 아이들링 상태가 아니라 수평 상태에서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뛰면 됩니다. 이렇게 연습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잡고 뛰는 게 잘 되면 손을 놔봅니다. 손을 놔봐요. 안전대 잡은 손을 뛰는 중간에 놔봅니다. 이렇게 두 손 잡고 뛰어도 돼요. 이렇게. 넘어지면 그냥 이렇게 떼내면 되죠. 앞으로나 뒤로나. 자, 앉았다가 이렇게 수평 상태에 앉아도 되고요. 이동 중에 수평 만든 상태에서 뛰면 되죠. 뛰다가 손을 놓고 안장을 잡아봅니다. 떼내면 되죠. 이렇게 떼내면 안전하잖아요. 이렇게 연습하면서 이렇게 되면 한 손으로 놔봅니다. 이렇게 연습하면 순서대로 연습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단계로는 이렇게 이제 안전대를 잡고 가면서 가다가 딱 뜁니다. 이렇게. 또 그 다음에 앉은 상태로 그대로 갑니다. 이렇게. 반대로 갈 때도 할 수 있겠죠? 가다가 뛰어주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바 눌러서 앞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돼. 이렇게 연습이 되면 혼자 호핑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제 앉아서 가다가 이렇게 호핑하고
가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또 가다가 이렇게 가주고요. 이렇게. 이건 너무 무서워서. 호핑을 해야 될 이유는 이런 장애물들이 있을 때 장애물들을 주행 중에 내리지 않고 뛰어넘어서 갈 수 있는 기술을 연습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호핑을 하면서 줄넘기 같은 기술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호핑을 연습할 때 단계별로 연습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안전대를 잡고 연습하고 안전대를 잡고 연습하고 안전대 잡고 연습, 호핑 한번 몇 번 해보세요. 안전대 잡고 호핑하고, 그 다음, 손 놓고, 두 손 잡고 호핑. 이게 잘 되면, 자유자재로 되면, 한 손만 들고 호핑. 이게 잘 되면, 두 손 놓고 호핑. 안장을 허벅지로 꽉 잡아줍니다. 예, 그리고 다음 단계는, 8번 높이 뛰기. 그렇게 하면서, 하나, 둘, 셋. 이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줄 없이 거짓말 줄넘기 합니다. 줄넘기. 자, 예, 이렇게 뛰면서 줄넘기. 그리고 실제로 줄을 가지고 줄넘기를 해봅니다. 네. 뭐 지금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줄넘기 하는 거는. 다 많이들 보셨을 테니까. 이렇게 연습하고,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호핑 연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달려가면서, 그냥 이제 장애물 없이, 가다가 아무 데서나 뛰어보세요. 장애물 없이 가다가, 자, 조금 약하게, 자, 가다가 뛰어보세요. 네. 이런 식으로 뛰는 연습들을 해주면서, 장애물 뛰어넘는 연습도 하게 되고, 이걸 잘하게 되면 멀리뛰기 종목이 있습니다. 멀리뛰기 종목도 연습할 수가 있고요. 또 호핑 연습할 때는 자기가 편한 발이 있습니다. 누구나 오른발이 앞이 있든 왼발이 앞이 있든 편한 발이 있지만 그 편한 발만 계속 해주면 안 되고요. 편한 발을 먼저 정복이 되면 그 다음에는 무조건 반대쪽 발도 한번 두 개 다 해보세요. 호핑. 자, 편한 발 먼저 하고요. 예, 이게 되면 편한 발이 되면 또 반대 발로 돌려서 해볼까요? 이제 반대 발 호핑. 또 반대발 호핑, 예, 또 반대발 호핑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발 다 자유자재로 호핑이 될 수 있도록 연습해줘야 어느 발이든 호핑을 하고 어느 장애물 어느 위치에 있든 뛰어넘어서 넘을 수 있는 연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발이든 두 발 다 뛰는 연습을 다 해줘야 좋겠습니다. 네, 끝.